야당 유력 후보의 자질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그 수준의 황당함에 실소를 자아내는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이 발각되자 반복되는 거짓말로 허탈함을 자아내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중앙지검장 시절 모 언론사주와 비밀 회동할 당시에도 무속인이 동석했다는 보도, 부실 논란으로 문제가 된 배우자의 논문 두 편이 모두 운세와 역술에 관련된 것을 보면 윤석열 씨의 손바닥 부적도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그 조잡한 생각이 탄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후보가 솔직하지 못하니 캠프의 해명도 옹색하고 앞뒤가 안 맞기 일쑤여서 이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수준 낮은 현실 인식과 자질 논란이 있었는데도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비술에 의존해 요행을 바란 것이었다면 헌정사에 남을 초유의 사건이자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윤석열 씨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정치인문의 명분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검사로서 살아온 과거와 지난 수개월의 정치 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감히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 조직을 정치검찰이라는 늪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이며 보수 야당과 결탁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의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반하는 비리와 특혜가 거듭 지적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되려 국민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향해서까지 고발을 난사하는 모습을 보여 공정과 상식 캠프가 아닌 고발과 억지 캠프라 불려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인명권자를 배신하고 후배를 총알바지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본인의 거듭된 망동에 단 한 번도 당당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뒤에 숨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 얘기를 들어섰는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